일사F의 핵인싸 쪼쪼이 핵인싸 과일을 찾으러 여기 왔다. 쭝! 죄송합니다. 제 뒤로 가서 잘 안 보여요. 예. 어머 이거 봐야 해. 앉으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아, 여기 계셨는데 누구세요? 아, 네 네. 바이 바이어 지금 5년째 근무하고 있는 구재현 바이어라고 합니다. 앉으시면 안 돼요. 비싼 상품입니다. 제가 샤인머스켓이 유명해서 한번 왔거든요. 이 포도에 주의할 점은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 없다라는 게. 국산 포도는 씨가 있는데 샤인머스켓은 씨가 없어요. 알도 되게 크고. 근데 씨가 없으면 어떻게 자식을 낳죠? 허니듀라고 불리는 미국산 메론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이색적인 거예요. 메론 같지 않으면서 메론이 이 상품이기 때문에 맛이 없으면 환불해드립니다. 아 맛이 없으면 환불해드리네요. 그럴 일이 없기. 근데 너무 못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생긴 걸 평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작은 고추가 더 맵듯이. 그렇죠. 페이크예요. 페이크. 아. 또 이 색깔 더 없어요? 이거 말고요. 네. 지금 따라오시면 네. 정말 이색입니다. 색깔이 달라요.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는 네. 색깔이잖아요. 네. 노란색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황금배라고 해서 새로운 품종이에요. 황금이면 이 색깔이 맞는데 이름으로 거짓말 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네요.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었는데. 아니 황금색이어야지 황금배라고 하지. 창백한 배잖아요. 황금색이어야 되는데 황금색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면 농업진흥청에 네, 문의하세요. 작명을 네. 바꿀 수 있는지. 자신있게 이런 일반 토마토보다 더 이 토마토가 달기 때문에 달짝이 토마토라는 상품명을 걸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설탕을 뿌리지 않았지만 설탕을 뿌린 맛을 느낄 수 있는. 아 어때요? 근데 안 달아요? 별로 안 달아요? 여러분들 제 선배님이 여기 계세요.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취직하다보면 텐션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고객이 그래야지 이러면 안 돼요. 일단 본인이 하나 먹어보세요. 먹어봐야지 내가 맛을 알아야 고객들이 알고. 오. 고객님 오셨습니다. 오 이거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엄청 쉽게 먹어요. 여기서 진짜 맛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도를 안 먹는 게 씨 뱉는 게 싫어서 안 먹거든요. 껍질 뱉는 것도. 근데 껍질도 없고 씨앗도 없고. 이거 맛을 한번 보면은 비싸도 사 먹게 돼. 이거 돈 내야 돼 먹으면. 내가 너 귀여우니까 하나 주는 거야. 이거 배 이름이 황금배거든. 어머니 어디 있어? 엄마요? 응. 집에요. 엄마 집에 있어? 너 혼자 여기 온 거야? 이마트 시원해서 왔지? 이제 한번 뭐 먹어보겠습니다. 보통 배랑 비슷하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육즙도 더 많고 육즙? 배즙? 배즙도 더 많고 더 다양한 것 같아요. 약간 이 배를 사놓고 오래 익혀놓은 다음에 먹는 맛 정도? 얘는 맛있네. 멜론보다 훨씬 달아요. 제가 멜론을 좋아하긴 하는데 잘 안 먹는 게 그 맛이 골고루 분배가 안 되잖아요. 가운데만 맛있어서 오 아무데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맛 어떤 것 같아요? 친구는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어요? 달콤하고 네. 스윗해요. 이번에는 토마토를 먹어보겠습니다. 좀 큰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는 것보다는 덜 달아요. 근데 그냥 토마토보다는 확실히 달아. 나 같으면 이름을 설탕 뿌리다 만 토마토로 하겠어. 어머님 이거 드셔보실래요? 이거 달짜 토마토라고. 예, 설탕 뿌려 먹잖아요 토마토에. 설탕 안 뿌려 먹어. 근데 그렇게 맛있다 이겁니다. 이거 좀 맛있어요. 끝내줘. 먹기 잘 먹어. 너무 맛있어. 아, 이게 좀 부드럽죠? 제가 진짜 무거워서 못 가져가. 무거워서 못 가져가. 요 추석 다가오는데 이색국제로 어색하게 인사한 거 어때요? 예! 그럼 좋아요, 구독, 댓글 다! 아!